2020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 속에 진행되는 도쿄에 이어 두 번째 패럴림픽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가 출전을 금지당하는 등 여러 이슈들이 이어졌습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 2022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이 3월 4일부터 13일까지 열립니다. 베이징은 이번 동계 패럴림픽 개최로 2008 하계 패럴림픽에 이어 여름 대회와 겨울 대회를 동시에 개최한 최초의 도시가 됐습니다. 베이징 동계 패럴림픽은 함께하는 미래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 46개국 1,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했으며 총 6개 종목에서 78개 금메달 주인공을 향한 승부가 펼쳐졌습니다. 우리나라는 6개 전 종목에 총 82명의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지난 4일 진행된 개막식에는 휠체어 컬링 백혜진 선수가 기수로 나섰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이에 동조한 벨라루스는 국제패럴림픽위원회가 참가 금지를 결정하면서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예정대로 패럴림픽에 참가해 전 세계에서 쏟아진 평화의 응원을 받았습니다.